자, 종합미용 면허증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용샵 등 멀티샵 등 창업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 종합미용 면허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영상 자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영상보다 텍스트 글로 좀더 빠르게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카페 글 링크 참고하셔갖고 봐주시면은 좀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 훈련 기관의 가장 큰 자랑인데요. 꽈락이 없고요. 99.9%의 이수율을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좀 소개를 먼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합미용 면허증 발급 조건을 크게 네 가지로 보면은 뷰티 관련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또는 미용 관련 전공, 전문대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미용 관련 네 가지 분야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 그다음에 학점 현재 미용 전문학사 이수자분들이 이 종합 미용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네 가지 분야가 피부, 네일, 헤어, 메이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용사 면허증 네 개의 이 직종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교육 과정이 바로 이네 번째 학점 현재 미용 전문학사 취득하는 과정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용 학위증과 더불어서 종합미용 면허증 발급부터 받을 수 있고 저희 쪽에만 특화되어 있는 취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까지 전국 최초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미용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종합미용 면허증, 미용 학위증, 그러니까 최종 학력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2년제를 졸업하신 분들, 3년제를 졸업하신 분들, 4년제 이상을 졸업하신 분들 다 조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제 전문학사 학위증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2년제, 3년제, 4년제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타전공학이라고 해서 12과목, 그 36학점 이상을 온라인 학점렌즈 교육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학위증이 나오게 된다는 점도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종합미용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취업을 어디로 할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육 분야로는 미용 관련 교수님, 미용 관련 학원 강사,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 복지관 강사 등될수 있고요. 화장품 회사로는 미용 연구, 교육 강사, 마케팅 분야 및 제조 연구 분야 등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용 전문직으로는 미용사, 피부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두피관리사 등으로 또 미용 관련 사업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용실, 피부관리실,